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1코짜리 챔피언으로 그랩이 가지는 사기적인 챔피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팡이 템을 가져와 줬고요. 두 번째 템으로는 음전자. 자, 여기서 VIP 브랜드가 떠졌는데 맞습니다. 바로 브랜드로 그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써야 그랩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도 전제조건이 초반에 VIP 브랜드가 뜨고 브랜드 템 쪽에 좀 가까워야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적 과부와 초월, 재생의 바람. 요거는 첫 번째 건 진짜 별로고 지금 당장은 초월이나 재생의 바람인데 그냥 재생의 바람으로 갑시다. 자, 카사딘 브랜드 사주시고. 자, 이번 아이템은 챔피언으로 떴는데 레오나 굉장히 좋죠. 자, 브랜드 카사딘 둘 다 좋고요. 이러면 상황이 너무나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는 브랜드 덱만 생각 안 한다면 그냥 바로 레벨업해서 뽀삐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 브랜드 삼성각도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안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겼으니까 일단 만족. 아, 신드라 일단 3연미복은 됐고, 여기서 만약에 브랜드가 한 두 마리 정도 떴으면 브랜드 덱 확정 지었겠죠. 삼성작 노리면서 일단 신드라를 넣어주는 건 무조건 좋으니까 여기서는 필요없는 거 팔고 레벨업하고 신드라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신드라를 올려주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렐로까지 줄 건데 모렐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라핀 아니면 레나타 쪽의 각을 보고 진행해주겠죠. 그리고 VIP 브랜드를 이성작을 찍고 적절한 템을 주고 블루 같은 거 적절한 템 주고 레벨업 템포만 달려주셔도 연승이 진짜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그나마 말자하. 근데 여기서 진짜 연승을 풀로 달리고 싶다. 레벨업하고 말자하까지 올려주는 게 베스트. 그러면 레벨업하고 어? 아니 이거 말자하 들고 레벨업을 누르다가 팔아버렸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미포라도 올립시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챔피언을 들고 아래쪽에 레벨업 구매나 새로 고침을 누르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죠. 자, 여기서 먹어주고 싶은 템은 무조건 연운이었습니다. 블루를 빨리 VIP 브랜드한테 주면은 더 쉬워지거든요. 하지만 없기 때문에 음전자. 지금 AP 쪽이 생각보다 적당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포가 이성이 됐네? 원래 용발 빼서 그냥 카사린 정도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성 되는 거면 그냥 붙이고 씁시다. 그리고 지금은 원래 용발을 노리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용발 미포를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대신 지금은 안 주고 혹시 용발 미포를 줬을 때 이길만한 매칭이다 싶으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없죠? 요거 팔고 이자 다시 봐주면 되겠네요. 자, 역시 VIP 브랜드 그냥 바로 5연승을 해버렸죠. 자, 여기서는 뭐 요런거 세주하니 스웨인 비전 마법사 쪽을 일단 사주면 괜찮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미포가 없어도 브랜드가 충분히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요렇게 섞어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미포를 팔고 한 30원 정도 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팔고 이자를 봐도 되는 거예요. 20원 이자만 봐도 되고. 자, 탈론 팔아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자 봐줬죠. 무조건 미포까지 팔고 이자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오나 페어줬고요. 지금은 경호대 쪽 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레벨업하고 일단 블츠 올려줄 생각을 할 건데 리롤 좀만 돌려볼게요. 한두 번 정도만 더. 일단 이런 거 필요해 보이는 거 다 사고 블츠 세주하니? 이러면 둘 다 붙이고 그냥 올려버리죠. 이러면은 리롤 기대치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리롤 스탑. 필요없는 거 다시 팔아주시고요. 혹시나 탈론이성이 붙었으면 탈론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왜 이런 리롤을 선택해줬냐면 5연승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리롤을 돌려준 거고 페어가 3-4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용발까지 일단 주고 연승 더 이어나가는 걸로 하고요. 떼죠. 지금은 브랜드가 무조건 프리디를 넣어주면 좋기 때문에 암라인 위주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신드라죠. 일단 또 이겨줬고 신드라를 사면 이자가 깨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오래 쓸 것 같으니까 사주죠.
대격변, 고전화, 민변방. 지금은 대격변보다는 조합이 이쁘니까 고전화 아니면은 인변방이거든요.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저는 딜을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고전화 쪽을 먹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고전화 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 싸움 구조가 좀 이상한데? 아 제발. 아 제발 그만. 이거는 카사딘이 먼저 맞았으면 무조건 이긴 거였죠. 자, 초법에서는 갓바를 가져와 줬고요. 이 친구 이성도 좋고요. 버결까지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레나타 덱만 생각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결 용발 같은 거는 나중에 바이 이성한테 옮겨주는 쪽으로 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성작 잘 찍고 어울리는 템만 잘 주셔도 피 관리가 되면서 진행이 되죠. 자, 레오나까지 이성작이 됐고요. 지금은 너무 잘 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뜬게 맞긴 해요. 그래도 적절한 타이밍에 리롤까지 돌려주면서 돈을 소비해주면서 추가적인 애들 이성작도 찍어준 것도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은 비전을 섞어주는 게 앞라인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자하는 마저를 깎아주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말자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렐로가 어울리는 세라핀이 뜨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라핀 쪽으로 가도 되는 게 어결 용발 같은 거는 나중에 제이스를 주고 앞라인 탱커로 쓰면서 혁신가 쪽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일단 연운 하나는 좋아요. 일단 여기서는 말자도 잘 떠줬고요. 레벨업하고 세주아니까지 올려주면 괜찮겠죠? 지금은 4코짜리가 어떤 게잘 뜰지 모르기 때문에 레나타 쪽과 세라핀 쪽두 개의 각을 보면서 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요거 질리언으로 사볼까요? 자, 살만한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자, 여전히 잘 이겨주는 모습. 세라핀이 잘 뜨네요. 일단 신지드도 떠준 상태고. 저는 근데 솔직히 세라핀보다는 레나타 쪽이 덱 완성을 시킨다는 가정하에 레나타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 관리도 잘 됐으니까 그냥 빌드업으로 세라핀을 쓰고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레나타가 대완성이 되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레나타를 쓰고 계시네요. 7코까지 있네. 잠깐만. 설마? 설마 이겨주나요? 설마. 설마. 아깝이. 자, 이번 초밥에서도 먹을 게 진짜 없었기 때문에 은전자 쪽을 가져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레벨업 8렙까지 찍고 어느 정도 이성작을 찍고 9렙을 넘어가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라핀이 떠주면서 리롤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죠. 한 번만 더. 이거 일단 요거 사고 한 번만 더. 바위? 바위는 일단 있으면 무조건 좋죠. 근데 지금 당장 바위를 섞을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넘길게요. 지금 저는 팔렘 리롤에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실코나 제이스 이렇게 핵심적인 5코짜리가 어떤 게 뜨냐에 따라서 조합을 정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뜬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합을 무작정 정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 브랜드로 좀더쓸 거란 소리입니다. 일단 말자 팔고 이자를 보죠. 말자는 어떤 조합을 쓰던 간에 안 써요. 일단 아이템 꾸러미 실록의 장막 신병이 나왔는데 이건 신병을 먹죠. 어차피 수은 각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실록의 장막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실코가 들어가면 지금 사막자기 때문에 카사딘을 빼고 추가적인 앞라인을 넣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뭐 도련변이 같은 거? 아, 카사딘이 도련변이라 빼면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바위를 섞어주죠. 그리고 지금은 레오나가 이성이기 때문에 레오나한테 템을 줄 건데 바이가 이성이었으면 바이한테 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합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모아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버텨지면 그냥 9렙을 가면 되고요. 안 버텨지네? 그냥 8렙 리롤 마무리 해주시면서 덱 완성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 이러면은 9렙 가면은 아까 말했죠. 대관성 시킨 거는 레나타 쪽이 더 세다고. 혁신가 쪽은 버려주면서 진행합시다. 9렙 갈게요. 자, 아이템 먹어줍시다. 자, 아이템. 와, 연운 나이스. 또 나왔네. 일단 블루는 무조건이죠. 자, 블루 이 친구 주시고
지금 템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앞라인 뭉쳐놓는 배치가 많기 때문에 구원 하나 있으면 괜찮고요. 이러면은 수우 하나 주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브랜드가 살짝 힘이 빠질 단계긴 해요. 한참 지났죠, 힘이 빠질 단계는. 하지만 다른 애들 시너지로 보충해주면서 지금 당장 그렇게 세게 맞지는 않는 모습. 이 정도로 맞는 거면은 그때 갈만하죠. 자, 이제 9렙 갈 때까지는 싸움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품격 있는 쇼핑이라서 갈리오에, 징크스 2성에, 카이사 2성에, 브라움 2성. 진짜 강력하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가 아마 제일 셀걸요, 지금? 진짜 말이 안 되는 밸류죠. 자, 여긴 이기면 안 돼요. 궁수면 살아라라. 여긴 지금 진짜 센 겁니다. 자, 이번 상대는 세라핀 혁신가? 뭔 조합이죠? 일단 9렙이신데 아마 밸류대 가기 직전 단계죠. 아직 100완성 못하신 분. 이러면은 제가 이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나? 잘 버텨주고 있긴 해요. 스킬 한 번만 더 까비 이러면 졌네요. 그래도 역시 9렙. 그리고 여기서 도련변이 상징을 먹어주면 그냥 레나트 덱 말고 살짝 변형 밸류 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그냥 3도련변이 쓰면서 밸류 덱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당장은 그냥 요거 빼고 제이스 넣어서 삼지팽자 쓰는 걸로 합시다. 자, 이번 상대는 드레이븐데 굉장히 템이 좋죠, 드레이븐. 자, 브랜드 거의 죽기 직전. 상대 용발이라 너무 아파죠. 오케이, 일단 세게 맞는 건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는 레나타 아리 덱이죠. 그냥 실코 2성도 있는 분이고. 제발 죽여줘 얘들아. 상대 실코야, 힘내. 좀더 많이 죽여줘. 일단 브랜드 죽은 상태고요. 자, 레오나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은 한 마리 남아요. 제발 다 죽어, 제발. 죽어 신드라. 그렇지, 이 정도 만족. 자, 진짜 브랜드 하나로 9렙까지 온 상태죠. 이제 이런 거다 팔면서 안쓸 거는 싹다 팔고 9렙을 미리 찍어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아이템 먹어 주시고. 자, 이제 리를 돌려주면서 레나타 쪽으로 조합을 짜되 좋은 오코자리들이 많이 떠준다면 난동군 쪽을 내리더라도 밸류업을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일단 아리는 넘기죠. 징크스도 지금 너무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일단 요거 신드라 빼고 카이사도 좋다. 이러면 삼도련변이까지 되죠. 너무 일성작이 많은데? 일단은 그거 먹고 모렐로 카이사 주자. 카이사가 모렐로를 잘못 치죠. 아, 요것도 주대가 넘어가 그냥. 일단 한번 버텨봐. 이성작을 좀 찍어줘야 됩니다. 빨리 찍어볼게요. 빅토르도 떠줘야 되는데. 자, 실코 제이스. 빅토르 떠야 돼요, 빅토르. 다른 거 말고 빅토르. 나이스, 떴다. 이러면은 트린이랑 바꿔주면서 시너지가 진짜 이쁘죠? 빅토르. 아이. 그리고 지금 템을 원래 빅토르한테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늦게 나와가지고 레나타한테 들어간 경우인데, 레나타 한 마리만 떠주면은 이제 빅토르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싸움 볼게요. 상대 징크스 완전 밸류덱이죠. 용발 갈리오 2성 너무 세 보이는데. 자, 그래도 일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 빅토르 일 잘했고. 오, 근데 요걸 이겼는데요? 잘 싸웠다. 바이가 미쳤다. 이걸 바이가 딜량 1등을 해주네요. 그래도 갈리오 접히면은 바이가 이겼죠. 자, 리롤 돌려볼게요. 레나타 떠주면은 바로 템 갈아주시면 되고, 안 나오네요. 리롤 한 번만 더. 3캔치? 아, 이거 잠가야 되나? 이기고 자크 팔고 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일단 상대방 배치를 보고, 서풍 있으니까
0초 때좀 피해주는 걸로 합시다. 일단 다 피하지는 못했고 카이사가 안 띄워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자, 일단 모렐로를 전체적으로 묶어줘야 좋은 거기 때문에 카이사가 서풍에 띄워지면 확실히 불리했을 거예요. 아, 바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지금 밸류가 잘 갖춰졌죠. 자, 그리고 지금은 5포 이성작이 진짜 시급하기 때문에 요거는 카이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사 이성이나 빅토르 이성 한 마리만. 아하, 요거 막판이니까 탐켄치 팔고 돌려보죠. 둘 중에 하나만 뜨면 되며. 어? 빅토르? 이러면 일단 카이사 팔고 사고 한 번 더 돌리죠. 이걸 레나타를 팔고 옮겨주는 게 좋은데, 아 레나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상대 카이사니까 무조건 원컵 내야 되거든요. 빅토르가 이거 팔고 템 옮겨줍시다. 잠깐만, 아 신지도 안 들어갔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죠. 이건 넘어가라. 여기는 빅토르가 해줘야 돼요. 원콤 제발. 아 나이스. 이러면은 이겼습니다 아마도. 빅토르 스킬 3번 썼죠. 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로 9렙까지 가서 완전 밸류덱을 해버리면 그냥 웬만하면 1등이 쉬워진다. 마지막에 플레 증강체 하나 안 쓰고 진행한 거죠, 신병.